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뉴페이퍼에 오늘 전자책 등록하는 방법, 그 1단계 한번 우리 김덕건 선생님이랑 같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녹화 중이니까 나중에 한번 복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뉴페이퍼, 네이버에서 뉴페이퍼 치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로그인한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하나씩 등록하는 걸 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등록하려고 하는 거는 식물 원예, 그 식물 키우기 관련된 그 책을 등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다른 전자책 미리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식물 키우기에 관련된 혹시 책이 있는지 한번 또 보려고 지금 검색을 해보는 중이거든요. 남천을 화분에 넣는 거뭐 이런 게또 있네요. 근데 이게 뉴페이퍼가 좀 로딩 속도가 좀 많이 느리더라고요. 가만히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이번 주에 뭐 올라와져 있는 이제 책들 보면은 뭐 건강에 관련된 것도 있고 취미생활에 관련된 것도 있고 많이 있네요. 뭐 종교서적도 있고, 이런 거 보시면서 이제 참고하셔서 책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지금 주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식물이라고 검색하니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도 식물 키우기와 자기 개발을 합성시켜 놓은 식사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 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제가 화면 공유를 새로운 거 아까 전에 바로 책 페이퍼로 들어가서 페이퍼라고 하면 이제 본인만의 이제 서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를 들어가야 되지? 들어갔었는데, 네, 이렇게 출판사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책을 여러 권을 이제 서재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계속해서 하면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는 애플비 88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지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예 전자책 등록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어디로 들어갔는지 그 경로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직전까지만 하고 짧게 하고 또 다음 영상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여기저기 둘러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들이 올라와 있는가, 가격도 보시고, 또 제목도 보시고 시장 조사라고 하죠. 그런 걸 해야 원하는 좋은 책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전자책 등록을 하려고 들어왔어요. 잘 글씨 잘 보입니까? 전자책 등록을 이제 하면 로딩을 하다가 안 될까요? 이걸 눌러볼까요? 됐다. 예. 네. 등록이 되었죠. 그러면 전자책 제목은 나를 나를 살린 식사 시간. 아니요, 이렇게요. 부제는 식물과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SSSG라고도 하고, 이게 It's time to love plant and me 이렇게 되겠죠. Time to love plant and 그래서 사랑할 시간이다. 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저자명은 이제 제가 지었으니까 이대감이 되겠죠. 출판사는 특별히 없으면 뉴페이퍼라고, 개인 의견 뉴페이퍼라고 했거든요. 뉴페이퍼로 해서 하면 되고, 출간 일자를 한 여유 있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여기는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여행 취미이면서도 교육 쪽이거든요. 그래서 경영 경제 자기계발이니까 자기계발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 선생님도 책을 내신다고 하면 이 카테고리 보시면서 자기 관리에 관련된 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책에 대한 소개는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해 놓고 또 다음에 시간에 또 이어서 할 텐데 이 부분 제가 다 적은 다음에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